전 저기 내려주세요. 아, 네. 사진은 태훈 씨가 전해줄 수 있죠? 부탁드려요. 네, 늦었을 텐데 얼른 가보세요. 이거 고마워요. 저 진아 씨! 아, 그 혹시 저녁에 제 꽃집으로 와주실 수 있어요? 네? 아, 사실 오늘이 그 제 생일인데 뭐라고요? 와줄 수 있죠? 아, 알았어요. 가요. 기다릴게요, 진아 씨. 어디에요? 네? 회사 근처요. 어제는 꼼짝 말고 거기 있어요. 내가 갈게요. 그러니까 둘이 같이 밤을 샜다 이 말입니까? 네. 이 말을 잘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. 아, 역시 유감스러워. 유감남이야. 네? 에이, 됐고 됐고. 일단 뭐 그렇게 보고할게요. 보고? 뭐? 보고? 아니, 보고 먹죠. 사우나 끝나고 뜨끈하게. 저는 그 볼 일이 있어서요. 그 못 갈 것 같은데. 소장님. 난 지리. 아, 그럼 그 두 분이서 맛있게 드세요. 본부장님, 어제는 정말 죄송했습니다.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. 사찰 음식인데 입에 맞을지 모르겠네요. 잘 먹겠습니다. 미안해요. 내가 너무 일방적이었죠. 기분 나빴다면 사과할게요. 제가 죄송해요. 그 상황이었으면 저도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. 사실 너무 화가 났었어요. 감정 컨트롤 하는 자신 있었는데 진아 씨한텐 그게 잘 안 되네요. 그래서 사찰로 했어요. 호텔로 가면 사고 칠까 봐. 서양 음식엔 무기가 나오잖아요. 포크나 나이프 같은 거. 바르공량 알죠? 네. 남기지 말고 다 먹어야 돼요. 사실 저 무지 배고팠거든요. 잘 먹겠습니다. 다음번엔 같이 108배 드리러 와요. 108배요? 난 평범한 데이트는 싫어하는 타입이라. 아. 어제 누구랑 있었어요?
아. 혹시 내가 안 사람? 좋아요. 어제까지만 이해할게요. 오늘부터 방해받고 싶지 않아요. 그 누구한테도. 나 진아 씨를 독점해야겠어요. 그래서 대략은 안 되겠어요. 대략 말고 제대로 해요. 월요일부터 그냥 와요. 꽃심 부르면 앞으로 다른 사람 시킬 테니까. 만약 꽃을 들고 출근한다면 거절의 의미로 알죠. 집이 어디예요? 데려다 줄게요. 전 그냥 버스 정류장에 내려주시면. 늦었어요. 가요. 감사했습니다. 집이 여기예요? 아, 네. 내일 뵙겠습니다. 잘 자요. 예, 의원님, 접니다. 혹시 댁에 계신가 해서요. 네. 그럼 집 근처인데 잠시 들리겠습니다. 괜찮으시면 술 한잔 하시죠. 감정 컨트롤 하는 자신 있었는데 진아 씨한텐 그게 잘 안 되네요. 나 진아 씨를 독점해야겠어요. 그래서 대략은 안 되겠어요. 이 시간에? 여보세요? 네, 전데요. 그 뭐 사진 말이에요. 그 메가시 씨한테 넘겼어요? 사진이요?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. 어, 알겠어요. 아, 근데 왜요? 아, 내가 지금 작업하다가 자료 사진 필요해가지고 내가 메가시 씨한테 받을게요. 알겠습니다. 아, 잠깐만요. 예? 아, 그거 제가 전해드릴게요. 그 사진. 아니에요, 내가 받을게요. 아니에요. 제가 지금 맥아더 씨 만날 일도 있고 해서 가는 김에 직접 전해드릴게요. 제가. 어, 그럼 알겠어요. 알겠습니다.
어휴. 자, 태훈이가 만들어준 천일홍차. 머리를 맑게 해주지. 색이 참 곱네요. 잘 마시겠습니다. 근데 아프리카 여행 많이 다니셨나 봐요. 나야말로 그곳에서 새로 태어났지. 아프리카는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줬어. 심지어 인사하는 법까지. 아프리카 줄루족은 사우보나라고 인사를 하면 인사를 받는 그 상대방은 시코보나라고 대답을 하지. 우리말로 해석하면 나는 당신을 본다라고 인사를 하면 인사를 받는 그 상대방은 나는 여기 있어요라는 뜻이 되지.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다. 하, 멋진 인사 아닌가? 사우보나, 시코보나. 멋진 인사말이다. 근데 이번 주 여긴 웬일이야? 아, 그게... 혹시 이거 찾으러 왔나? 이밤 중에 화장도 안 하고 온 걸 보면 엄청 급했나 보군. 아, 네. 태훈이가 이렇게 환하게 웃는 건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. 워낙 친절하고 상냥한 아이라 사람들은 태훈이가 늘 웃고 있는 줄만 알고 있지만 그 아이의 웃음 속엔 늘 슬픔이 얼어있다네. 8살 때, 그것도 8살 생일에 사고로 한 번에 부모를 잃은 아이거든. 그날 이후로 태훈이의 웃음 참 공허했지. 나 역시 소중한 친구를 잃은 충격에 모든 걸 접고 떠났을 정도니까. 그런데 이 사진 속에 태훈이는 정말 환하게 웃고 있었어. 고맙네. 우리 태훈이를 진짜 웃게 해줘서. 싸워보나. 가보겠습니다. 잘 가요. 8살 때, 그것도 8살 생일에 사고로 한 번에 부모를 잃은 아이거든. 저녁에 제 꽃집으로 와주실 수 있어요? 사실 오늘이 그... 제 생일이... 나... 그... 생일날 누군가와 함께하는 게 무서운데. 사람들은 이른 봄에 꽃이 피면 잎보다 꽃이 먼저 피는 줄 알아요. 하지만 그 꽃은 봄에 생겨나는 게 아니라 이미 지난 가을에 핀 꽃이
움츠려 있다 따스한 봄바람이 불면 그때서야 모습을 드러내는 것뿐이야. 많이 기다렸어요? 내가 그대 곁에 항상 서 있는데 그댄 모르죠. 미안해요. 나 기다리게 해서. 제 마음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. 사랑합니다. 한번 나를 하나 줘. 그러면 돼. 사랑해 너의 미소 너의 생각 섞은 방법까지 참을 수가 없는